오, 9시네요. 종혁씨. 어떻게 지금 왔는데? 늦었어요. 지금 지각이야. 얘네들아. 지각이야, 지각. 빨리. 빨리. 빨리 해요. 네, 도시락, 도시락. 좋아, 노지. TV. 짠. 어저께 받은 옷이네? 응? 우리 이거 지역축제에 가가지고 선물로 받은 건데 왜 너 핑크색 아니었어? 어? 바꿨어? 응. 잘했어. 오늘 또 학교지. 학교 가는 날입니다. 학교 가요. 좋아요? 설레요? 오늘은 케빈 삼촌 없이 저희끼리 갑니다. 학교. 아빠가 아빠처럼. 왜 케빈 삼촌 안 와? 케빈 삼촌 이따가 잠깐 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끼리 가는 거 학교. 좋아요? 아빠, 엄마, 아빠는 어디 있을까요? 엄마, 아빠? 거기 앞에 있어야지. 지금 8시. 8시 정도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7시. 몇 시까지 갑니다? 9시까지 갑니다. 9시부터 9시 반까지 조회 시작이야. 아빠한테 시간표가 다 있어. 조회가 아침 조회? 아침 조회. 교장 선생님이랑 다 모여가지고 오늘 뭐 해? 어? 뭐 해? 조회. 근데 조회. 손에 그건 뭐야? 이거요? 참치요. 저는 누가 봐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한국식 잘 나오는데 참치 정도는 약간 좀 구매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나 너무 똑똑해. 조회가 난 한자 뜻으로 뭔지 알고 있어. 뭔데? 조, 아침 조, 회, 모유 회. 아는 한자만 나오면 아주 그냥 한자 부심 진짜 장난 아닌데요? 한자 부심. 자, 오늘 도시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런치 박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저희는 아침에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있는 또아.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있는 뚜지. 쌀국수를 먹고 있지만 밥을 먹고 있는 뚜빠입니다. 이걸 먹고요, 저희는 도시락을 짤 거예요. 뚜아, 도시락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와, 계란. 저건 뭐야? 브로콜리, 빵, 베이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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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네, 냅킨. 아주 손이 많이 가네요. 도시락도 싸고, 아주 물도 안 가져온 걸 확인해가지고, 물도 사가지고, 쌈다수 사가지고, 여기다 놓고. 우리 뒤에 숙소에 물 엄청 많으니까, 네. 맞아요. 이제 아빠가 운전해서 학교로 갑니다. 저희 차가 저기 있습니다. 케빈이 한 달 동안 타라고 준 차. 차가 좋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후방 센스가 없어요. 야, 근데 진짜 잘했네, 아빠. 후방 센스 없는데. 타, 얘들아. 자,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타십시오. 가봅시다. 내비게이션 없이도 갈 수 있어, 난. 있잖아, 내가 운전면허가 없잖아. 네.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비 없어도. 아, 그래? 되게 쉬워요, 여기. 사이판은 되게 맵이 단순해가지고요. 그냥 작아요. 관보다 훨씬 작아요. 지금 9시네요. 종혁 씨. 어떻게 지금 왔는데? 야, 9시까지. 야, 9시에 시작인데. 지금 어떻게? 8시 58분이야. 어떻게? 빠빠빠빰빰빰. 아니야, 그렇다고 과속해서는 안 돼. 안 되지. 다 온 거 같은데요, 이제? 다 왔나? 저 지금 진짜 등교 시작했다. 케빈 삼촌이다. 케빈 삼촌이다. 얘들아, 서방매. 빠바바밤. 얘들아! 얘들아! 늦었어요. 지금 지각이야. 얘들아! 지각이야, 지각. 빨리. 빨리. 빨리 해요. 네, 도시락. 도시락. 야, 흐트러져, 도시락. 야, 9시에 조회 시작이야, 조회. 야, 우리 쌤 교장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 조금 늦었지만 괜찮을 거야. 왜 맨 뒤에 앉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잘해. 예? 원래 잘해? 아, 그래. 아, 친구들하고 또 재밌게 놀고, 어? 알겠지? 이따가 매점에서 또 아이스크림 하나씩 또 사줄 수도 있잖아, 그지? 안 사줄 수도 있지만.
안녕. 얘들아, 수학생 잘 좀 부탁해. 같이 좀 놀아. 일단 유튜브 출연하고 싶으면 삼촌 찾아와. 알겠지? 출연해도 돼? 어? 반가워. 친구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몇 살이야? 3학년? 4학년? 한국에서 4학년이야? 네. 오빠네. 오빠. 너 3학년이야? 3학년이야? 아니야, 5학년이에요. 야, 아홉 살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적은 거예요. 아, 아홉 살 써 있어. 5학년이야? 네, 5학년. 오빠네. 어느덧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네. 자, 점심 먹으러 친구들과 함께. 아, 친구들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렇죠. 저희는 도시락 싸온 거를 이제 먹으러 가요. 점심 시간은 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한 시간. 자, 저기서 먹는 거죠 점심 시간, 그죠? 네? 근데 뚜아뚜이는 지금 배가 안 고프대요. 아, 우리 여기 아, 우리 월드 리조트에서 싸웠어. 우리. 리조트, 리조트. 아. 자, 우리의 밥을 공개합니다. 빠바바 공개해줘, 수지. 공개해줘. 맛있는 걸 싸왔어요. 아, 우리 우리. 우와, 아, 진짜 완전 부럽다. 그래? 같이 먹자. 어, 좋아요. 이따 삼촌이 여기 매점 열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줄게. 이야, 또 오빠한테 이 아끼는 빵인데 오빠한테 양보를 했단 말이야. 너 또 잘해줘야지. 알았어? 잘해줘. 아끼는 거 아닌데. 알았어. 이 같은 반 친구들이 다 정말 착하고 좋아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와,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이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시간인가 보네요. 이 친구들은 일단은 출연하는 거에 다 동의해줘가지고 안녕. 예뻐. 4학년 오빠. 4학년. 오빠 한번 밀어줘봐. 그래. 뚜뚜루뚜. 아, 나. 와, 재밌겠다. 이렇게 12시까지 노는 거야? 네. 자, 여기가 매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너무 비싼 걸 고르거나, 그러면. 아니,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약간 좀 너무 없어 보였지? 저 마음껏 그냥. 근데 하나씩, 오케이? 아이스크림 정도. 하나씩. 아이스크림 정도. 어, 아이스크림. 제일 비싼 거. 아이스크림 정도 약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더우니까, 더우니까,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더우니까. 자, 여러분들, 입장. 기습 공격, 입장. 입장! 딱 차서 뭐든 움직이자. 입장. 아, 더 더워. 자, 고르세요, 아이스크림. 오, 자, 지금 맛있겠다. 체크하고 있고요, 지금.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아이들 더우면 안 되니까 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어줘야 돼. 이게 뭐야? 맛있게 드세요. 자. 어, 맛있게 먹어. 아, 이 작년 겨울에 봤던 모습인데. 네, 근데 아이들 너무 더워해서 아, 귀엽고 진짜. 또 뚜아뚜이한테 너무 잘해줘서 예, 예. 안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뚜빠님 진짜 천사. 아니 아니 저 괜찮아요. 네. 아, 28점. 어? 그때도 28점이었어. 네, 비슷했어. 네. 심지어 이 계산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도 똑같으시네. 네. 와. 하나 드실래요? 아이스크림? 175, 150. Would you like to eat? 괜찮대. 그 같은 반 애들이 전부 다 예. 3만 원 정도에 되는 돈으로 아.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다들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아, 그렇죠. 내일 사도 아까 매일 산다고 약속했는데 내일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빠 3시에 수업 끝나잖아. 3시에 올게 이제 알겠지? 어? 엄마랑 같이 3시에 올게. 수업 잘 받아 친구들하고. 아빠가 여기 계속 있으면 또 친구들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불편해요. 감동이야. 자, 수업이 yeah. 끝났습니다. Thank you, teacher. How are you? You're welcome. You're so good, 아,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네. Thank you. Yeah, thank you.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오늘 학교 생활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초콜릿이. 저희는 학교했고, 또아토지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떡볶이 먹고 들어가려고 약간 1층에 갔고요. 오늘 수업 잘했어요?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어이구 공책. 어이구 뭐야? 봐봐. 읽어봐. 어, 오늘 이거 쓴 거야? 아이고 영어 글씨도 잘 쓴다 또박또박. 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쓴 거야? 아니면 그냥 쓰라고 해서 쓴 거야? 그냥 쓰라고 했었어? 근데 너무 잘 썼다.
자, 여러분 떡볶이 나왔습니다. 월드 1층에서는 이렇게 떡볶이를 먹어서 판매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카페. 자, 떡볶이 드세요. 먹고 올라가서 오늘 뭐 할 거예요? 이제 셋인데? 수영이요. 아, 지금 수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뚜마미 완강하게 문제집 풀고요. 약간. 공부하고 왔잖아요. 뭐라고요? 공부하고 왔잖아요. 공부하고 왔잖아요 이러는데. 뚜마미. 수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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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안 했네. 맞아. 그 수학 문제집 푸는 거야? 올라가서? 다 가지고 왔어. 아. 과연 또아뚜지 운명은 똑같은 숫자로 시작하는 건데요. 수학이냐 수영이냐. 아까 전에 그 수학과 수영으로 저 엄마와 기싸움하던 또아뚜지는 결국 이겨서 엄마와 밤수영을 하고 왔습니다. 밤수영하는 건 안 찍었는데 신나게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재밌게 놀았어요 밤수영? 네. 진짜? 너무 신나서 문제가. 나 수학도 했어. 아, 수학도 했어? 오, 그래. 나 수학했어. 그리고 지금은 뭐야? 그림 그려? 우리 뚜지는 약간 뉴진스의 민지 그리고 있어? 응. 어. 잘못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자, 우리 팬분들, 뚜지 아직 어리니까 눈 감아주세요. 예. 잘 못 그려도. 자, 뚜아뚜지는 지금 불닭볶음면이랑 생생우동 먹고 있습니다. 생생우동, 제 국물 진짜 맛있는데. 아빠 이따 국물 좀만 줘요. 언니 오빠들도 다들 너무 잘해주고, 진짜. 정말 정말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스크림 쌌지만 내일도 학교 가야 되니까 이거 먹고서 그래도 좀 소화시키고자. 알겠지? 어? 자, 사이판에서 어느덧 6일차입니다. 6일차. 자,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저희는 내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사이판 한 달 살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따잉. 네.